안녕하세요. 보라이커입니다. 오늘은 평일인데요. 여기 제가 일하는 곳하고 가까운데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 봄철 산행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등산사고는 계절별로 가을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봄철, 그 다음에 여름철, 그 다음에 겨울철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위험한 대신 겨울철 산행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산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적고요. 가을철에는 이제 단풍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제 봄철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이제 해빙기 사고라고 이제 눈이 녹고 땅이 녹은 다음에 생기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얼어있는 땅이 겉에는 녹고 속은 얼어있어서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실족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실족은 이제 미끄러지는 사고죠. 실족사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봄철 사고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제 낙석이죠. 낙석은 이제 눈이 녹으면서 안에 물이 이제 돌과 돌 틈 사이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그게 얼었다가 풀리고 얼었다가 풀리는 과정에 봄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풀리면서 이제 굴러 떨어져 갖고 계곡이나 낙석 주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봄철 산행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2월 27일 날 제가 설악산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3월 2일부터 국립공원이 산불 입산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올겨울에 설악산을 한 번도 안 가서 2월 26일 날 속초에 들어갔다가 27일 새벽에 이제 설악산 그 산행을 하려고 새벽에 4시쯤 그 소공원을 통과해서 5시경에 이제 비선대를 지나고 공룡능선이나 오세암 쪽을 가기 위해서 마등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금강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강굴 옆에 이제 장군봉 아래 어깨 능선, 장군봉 능선에 6시경 도착을 했고 거기가 이제 비선대에서 0.8km 지점 정도 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진행을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진행을 하던 길에 거기 유선대라고 있습니다. 유선대 가는 길이 등산로가 거기서 왼쪽으로 툭 꺾이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해서 이쪽인가? 왼쪽 중에 약간 각도가 좀 더 있었던 데도 사람 간 흔적이 있고 또 각도가 좀 덜 죽은 데도 사람 간 흔적이 있어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다가 그 제가 선택한 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세 발자국 정도 움직이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 정도 올라가는 턱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뒷걸음질 쳐갖고 내려와서 딛는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6시가 되기 전에 5시 한 반쯤부터 처음에는 금강굴 입구에서 제가 잠깐 쉬는데 서리가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리길래 그러다가 이제 장군봉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그게 눈이 굉장히 많은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설악산은 그 다음날부터 눈이 많이 왔죠. 그 강원도 지방에.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이제 길이 이제 없어진 거고 그 상황에서 한 10분, 15분 사이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눈보라가 이제 치면서 앞도 한 10m, 15m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길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특별하게 잊어먹을 길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이제 스틱을 꽂고 오른발을 디딘 자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비탈 쪽으로 굴러가는 거를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얼굴을 받아서 얼굴을 크게 다치게 됐죠. 이제 얼굴하고 거기 앞에다 이제 무릎을 왼쪽 무릎이 가뜩이나 아픈데 또 왼쪽 무릎을 갖다 받았죠. 나무에다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에 들이받자마자 이제 출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부분에 지금 한 4cm에서 5cm, 4cm 정도 찢어졌고 이 얼굴 왼쪽 뺨 여기 눈 밑에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한 7cm에서 8cm 정도 찢어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출혈이 많이 나서 처음에 이제 이마에서 출혈이 나는 거를 바로 배낭에서 물티슈를 꺼내갖고 지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출혈 정도가 좀 심각해가지고 만지면서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은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서는 응급처치해서 내려가기는 어렵겠다 판단해서 바로 119에 구조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부근에는 전화가 굉장히 잘 터지는 지역이라서 119에 구조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게 6시 19분 핸드폰을 보니까 19분이더라고요. 19분에 신고를 해서 그 구조대에서 총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에 전화 통화를 했고 119 구조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위치를 이제 추적을 했고 그 다음에 119 특수구조대가 와서 전화가 와서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구조는 보통 도심에서 사고는 119 구조대까지만 이제 구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특수지역 같은 경우나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구조대가 같이 출동을 한다고 그래서 특수구조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산에 있으니까 특수구조대가 산악 특수구조대겠죠. 그 새벽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특수구조대 분이 저한테 이제 상황을 물어보길래 제가 상태는 그런데 그 안면이 상처가 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는 특히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걸으실 수는 있겠어요?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는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걸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시면 그 정신을 추스리고 내려오실 수 있으면 내려와 보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제 저기 구조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내려가 주면 구조대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밑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때까지 산 중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저 앞으로 이제 좀 가셨고 제가 이제 비선대 5시 정도 통과를 하는데 보통 새벽에 3시에 소공원 출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4시에 소공원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뒤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올라오고 계시길래 두 분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안경이 이제 날라갔습니다. 이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안경을 거의 오클리를 선호해서 쓰는 이유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어디 부닥치게 되면 이 오클리는 안경 테하고 다리하고 분리가 돼 버립니다. 충격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면 분리가 돼서 이게 안경에 의한 2차 이 가해를 얼굴에 안 가게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클리를 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얼굴을 들이받았는데 만약에 안경 테나 유리가 깨졌으면 눈 밑에 더 심한 상처를 냈을 수도 있었겠죠. 태가 분리가 돼서 날아갔으니 찾아야 되니까 올라오신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자분한테 안경을 좀 찾아주십사 해갖고 그분이 찾아주셨어요. 바로 밑에 이제 비탈에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지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많이 흘러서 혼자서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 분이 도와주셔서 저하고 같이 내려가 주신다고 그런 거를 제가 괜찮으니까 산행하시라고 구구사양을 했는데 혹시 두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던가 그러면 한번 언젠가 산에서 만나면 제가 식사로도 한번 대접을 해드릴게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두분 올라가시고 제가 좀 지혈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장군봉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봉 내려가는 길이 사실은 올라올 때도 가파르지만 내려갈 때도 로프 구간도 있고 그래서 좀 가파른 편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아직도 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출혈로 쇼크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버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당겨서 묶어서 지혈을 더 하고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혹시나 내가 여기서 2차 사고가 나면 좀더 피곤해지니까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었겠죠. 산장에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을 할 줄이야. 처음이네. 산에 헛다녔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산행하거나 여행하는 영상을 제 식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혼자 가서 사고를 냈으니까. 그래서 장군봉 아래 금강골 입구에서 이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를 만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와산대까지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와산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와산대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속초 병원을 갔습니다. 이 등산 사고는 저와 같이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제가 만약에 다리를 다쳤으면 헬기 같은 걸 통해서 날라야지, 그 저를 이제 구조를 해야지, 도보로 구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구조시키기 위해선 들것에 8명을 붙여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4명이 들고, 2명이 앞뒤로 로프로 이제 확보를 봐주면서, 땡겨주고 들어주고 확보를 봐주면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대가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사람 다치는 걸 봐서 같이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그 구조대가 들고 다니는 이제 들것을 단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도 그걸 단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또 구조대원들 만나러 내려갔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서 속초의 병원을 갔더니 속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서, 이 상처는 지금 응급실에서 꿰맬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너무 깊어갖고 이거는 일반 학과에서 꿰매지 못하고 성형외과에서만 꿰매야 되는데, 이 얼굴에 있는 상처가 패인 게 깊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 뭐, 소염제, 항생제, 이렇게 그 진통제 주사를 놔줄 테니까 그걸 맞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서울에서 성형외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꿰매라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9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12시 정도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죠.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응급실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중증도가 아니면 다 보내는 상황인데,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성형외과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형외과 당직 쓰는 분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오후 1시 병원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만난 게밤 8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꿰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시쯤 병원에서 나왔어요. 얼굴 꿰매는 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마취가 풀려가지고 그 밑에서 그 속초에서 맞고 온 진통제가 풀려서 뭐 여기저기가 많이 아파서 정말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뭐 병원에서 짜증 많이 냈죠. 거기서 기다리기도 병원에서 뭐건 7, 8시간 이상을 뭐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냥 붕대 감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상처를 그 꿰맨 지가 지금 3주하고도 한 3, 4일 됐죠. 그리고 실밥을 풀은 지도 2주일이 넘었습니다. 얼굴 상처는 실밥을 일주일 만에 풀어야 된답니다. 그 실밥 구멍이 남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한 여름까지는 영상 찍을 때 계속 테이프를 붙이고 아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을 사실 창피하지만 찍는 이유가, 이제 봄철에 산행사고가 의외로 많고 실족사고가 잠깐 실족하면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안전 산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산에서 다쳤을 경우 이제 구조 요청은 119에 구조 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할때그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구조대에서 통화를 하고 나면 저의 경우로 보면 문자로 위치 확인 동의서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 확인을 하고, 내가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등산로상에서는 제가 이정표를 그 0.8km라고 써 있는 이정표를 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구조대에다가는 설악산 비선대에서 1km에서 1.2km 사이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로선 제일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에 지도 어플을 피시면 자기 위치는
핸드폰이 통화권을 이탈을 하더라도 GPS로 위치는 다 거의 잡습니다. 반경 50m 내외니까요. 그 100m도 안 가고 50m 내외로 GPS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셔가지고 다쳤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안전지대가 아닐 경우에는 안전한 지대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능선이 가까우면 능선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응급처치는 출혈이 있을 때 압박, 지혈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고 부러졌을 때는 더 움직이지 않고 제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등산하시다가 이제 조난 당하시거나 그러면은 산행을 하시다 보면 노란색 입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국가 지정번호라고 이 나와 있는 입간판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로명 표기와 함께 새로 만든 그각 지역별 그 위치 GPS는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 전체적으로 사각으로 가로 세로 100km 100km씩 다 사각으로 나눠서 그 안을 가부터 가나다라로 순서대로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 1, 2, 3, 4를 매겨서 좌표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GPS 개념은 좀 틀린데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포병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빠를 겁니다. 혹시라도 그 근처에 사고 나는 근처에 국가 지정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더 구조하시는 분들이 구조하는데 빨리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등산 사고를 겪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당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냉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시지만 구조대를 믿으세요. 구조대는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구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번에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소방대원들 이겁니다. 네, 저를 이제 구조해주신 특수구조대 여러분하고 구급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이번 달까지는 뭐 산행을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곧 회복되겠죠. 얼굴은 뭐 아직 아프긴 한데 산행을 오래 했다면 오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도 뭐 잠깐 실수해 갖고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산행하시면서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